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그러면 극한 탈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Q랑 A가 물리적인 접점을 가지지 않고 콘택트를 하는 것. 형태 형성장 가설.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필드를 통해서 Q와 A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실험 기획이었어. 구체적으로는 기간토와 네바다의 모기 실험동 Q동의 2개소에서 구체적으로는 기간토와 네바다 모기 실험동 Q동 두 개소에서 했지. Q동은 기간토의 구조를 완벽히 시험한 시설에 갇혀있던 국가와 건물 안에 수많은 謎를 털어 Q동은 기간토의 구조를 완벽히 본뜬 시설로 거기에 갇혀있던 아홉 명은 건물 안에서 각종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그 해법을 계승장에 書き込むことによって 기간토에 있는 9인의 형제들에게 伝える 해법을 형성장에 써가지고 기간토에 있는 아홉 명의 형제들에게 보내게 해서. 근데 너 왜 여동생이랑 같이 있었냐? 왜 배? 송신자는 Q동에, 주신자는 기간토에. 송신자는 Q동에, 주신자는 기간토에. 본래であれば 페어となる 兄弟は 원래는 그 페어가 되는 형제는 각각 다른 장소에 나뉘어서 감금될 거였어. 그런데 이제 실수가 있었지. 아카네는 송신자. 원래는 Q동에 있었어야 됐어. 나자카 주신자である 俺と 同じ 기간토의 方に 輸送されてきたんだ. 왠지 수신자인 나랑 마찬가지로 기간트랑 기간트 쪽으로 보내진 거야. 오소라크 그룹 A에 入る 예정이었다 誰かと 間違われたんだろう. 아마 그룹 A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누군가랑 착각을 당한 거겠지. 또니까그その誰かと 入れ替わり 어쨌든 그 누군가 대신에 아카네와 기간토의 方. 아카네는 기간트 쪽으로 오게 됐어. 자. 거기까지 이해하면 뭐 わかるだろう. 자,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알겠지? 진페. 오마에와 뭐 우스스 간づいてるはずだ. 진페, 너는 이미 네, 느끼고 있을 거야. 뭐요? 뭘? 도박했나요? 야, 모른 척하지 마. 오마에와 決して 知り得ない 것을 知っている. 너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어. どうして 이치미야가 소방실증인証だと 알았다. 너 어떻게 이치미야가 안면 인식장애가 있다는 걸 알았지? なぜ一宮が久保田を殺害した動機や二次先の殺害方法について知っていた? 왜 이치미야가 쿠보타를 살해한 동기나 니지사키의 살해 방법까지 알고 있지? 이치미야가 홍고다と分かった時, お前は驚いたか? 이치미야가 홍고라는 걸 알았을 때, 넌 놀라기나 했나? それから, 니루스를 閉じ込めて 그리고 니루스가 갇혀있던 그 관. お前は一体どうやってあの棺を開けたんだ? 넌 대체 어떻게 그 관을 열었지? それは 예? 그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준페이는 형성장을 통해서 내가 보낸 정보를 받고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다른 역사를 알고 있을까? 지금 여기에 두 개로 나눠진 강이 있다. 사람 인자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지? 당연하게도 강은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흘러간다. 결코 거꾸로 가지는 않아. 정보도 마찬가지야. 항상 과거에서 미래로 보내지기 때문에 역류하지 않아.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인간은 하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아니니까. 또 한편 강 밑에 있는 자는 또 한쪽에 흐르는 강의 일을 알 수가 없다. 이쪽에서도 아니니까. 정보는 강의 흐름에 따라서만 흘러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걸 알 수가 있다. 형성장을 통해서 강 하류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두 개로 나뉘어진 A의 일도 하류 B의 일도 나는 안다. A와 B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각자의 하류에서만 일어난 일밖에 모르는데. 자, 나는 대체 누굴까? 그럼 나는 나, 영어로 말하면 I, 두 번째 알파벳. 그와 동시에 나는 제로이기도 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나는 아직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로 미만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미래의 제로. 지금으로부터 9년 뒤 나는 제로로. 난 제로가 되는 것이다. 나는 벽의 한 점을 망연자실하게 봤다. 무라사키 아카네. 그녀는 대체 지금 어디로 간 걸까? 그 다음 순간 산타! 요치바의 목소리. 돌아보자. 우거크나. 움직이지 마. 리볼버를 손에 쥔 산타가 있다. 아무래도 눈을 뗀 사이에 레드 아래에서 뽑아낸 것 같다. 그 총구는 지금 이치미야의 머리를 향하고 있다. 다데. 일어서. 산타는 이치미야의 뒷덜미를 잡더니 강제로 끌어올린다. 이치미야의 턱 쪽에 총구를 들이민 채로 이미 기력을 다 잃었는지 이치미야는 저항할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 점점 멀어가는 두 사람. 그리고 그 끝에는 조금 열린 게이트가 보인다. 무슨 생각이야 너? 산타는 차갑게 말한다. 난 산타클로스야. 그 녀석의 소원을 이루어줄 거야. 이루어줄 거야.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산타는 이치미야를 끌고 게이트를 나갔다. 직후 문이 닫힌다. 소각로에는 우리 다섯 명이 남게 되었다. 니루스, 요치바, 세븐, 야시로, 그리고 나 다섯 명이다. 고통이 좀 풀렸는지 세븐은 머리를 흔들면서 일어선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문을 향해서 달려갔다. 쓸데없는 짓이란 걸 알면서도 압력을 밀어본다. 야빨이 히라가나이. 안 열려 안 열려 안 돼. 다음에 다시. 閉じ込められたってこと? 다쳤다는 거야? 미타이다네. 그런가 봐. 산타노 야로. 산타. 이때 나니오 다그런데 그런다. 되고 있다. 대체 뭘 꾸미는 거야, 이제? 마사카. 설마. 마사카. 뭔데요? 설마 뭐야? この状況から考えて이 상황을 볼 때 산타가 하려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저때 야메테요. 저단데쇼. 아, 잠깐 그만해. 그만해. 농담이지. 나는 빙 돌아가지고 달리기 시작했다. 9번 문으로 향한다. 다른 4명도 쫓아간다. 문의 좌측에 레드가 붙어 있다. 난 거기를 향해서 손을 뻗고 하지만 그 손을 내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있는 다섯 명은 9번 문을 열 수가 없어. 예, 계산해보면 8이죠? 예. 그럼 대체 뭘 조합하면 열릴까? 그러자 유치바가 말했다. 준페, 대초도 펜 가시테 모라에루? 준페, 수첩이랑 펜 좀. 수학 천재. 예, 유치바는 수학 공식을 쓰기 시작한다. 예, 손이 멈춘다. 찰나 요치바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냥 갑자기 그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씹어먹기 뭐? 시작한다. 아니야, 됐냐 요치바, 가세. 뭐야 요치바, 빌려줘. 세븐은 강제로 그걸 뺏었다. 찢어진 페이지를 펼쳐보는 세븐. 나도 봤다. 거기엔 이렇게 써있다. 네? 2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7 8번을 갖다 버려야 돼? 손나. 에? 그래 이거의 노 組み合わせは 네っていうのか. 이거 말고 없는 거구나. 나랑 세븐은 야시로를 보았다. 그녀는 이미 눈치를 챘는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 이봐요. 이키나사. 괜찮아 가. 야시로. 야시로. 손나고도 できるわけねえだろ.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냐 우리가. 아라. 이가이네. 약간 바람이 되게 생성するんじゃないの?
어라? 의외네. 쓸데없는 게 떨어져가지고 시원하지 않아? 바야라! 야, 이 멍청아. 세븐이 갑자기 소를 질렀다. 놀라가지고 몸을 떠는 야시로 몸을 이렇게 쭈그리는. 네가 없으면 네가 없으면 뭐 이제 와서 뭐 분위기가 왜 이래. 고마른다요. 안 돼. 세븐은 시선을 피하고 말했다. 고마르? 안 돼? おめえみてえな悪いやつがいねえと俺の商売は成り立たねえからな。 너같이 나쁜 인간이 없으면은 나 같은 직업이 먹고 살 수가 없어. 에? 도니가그 오마에오 기자리니 쓰레와게니와 어쨌든 널 두고 갈 수가 없다고. 세븐. 세븐. 오레모 반대다. 나도 반대야. 나도. 僕もだ. 나도. 바카다 렌츄네. 맞다크. 바보 같은 것들.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야시로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다. 다다. 하지만 하지만 왜? 도치니시로 도비라와 히라카나인자나이카나. 4인데 인증을 したとしても. 어차피 문은 안 열리는 거 아니야? 네 명이서 인증해 봐도? 에? 왜? 이치미야의 것을 思い出してくれ. 이치미야를 생각해 봐. 僕は 내가 見えないけれど. 난 눈이 안 보이지만. あの時 이치미야가 레드에 しがみついて 何をしていたのか. 그때 이치미야가 레드에 붙어가지고 뭔 짓을 했는지 알아. 소이에바. 그러고 보니까. 손나 바카나. 도대체. 아니 왜 안 열려 왜 이거. 私と 야시로と 쿠보타의 방글을 수지코와 마치가이나그 9になる. 나랑 야시로와 쿠보타의 방글을 합치면 숫자고는 9가 맞는데? 나저란다. 도대체 시작하나이. 근데 왜 안 열려. 일단 테스트だけでも しておい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 일단 시험이라도 해볼까? 테스트? 시험? そう. 테스트다. 응, 그래 시험은 해봐야지. 18. 이런 18. 本当だ. 진짜다. 開かねえな. 안 열려. 9년 전에는 確かに 開いたはずなんだけどね. 수지권이 9になれば. 9년 전에는 숫자군이 9가 되면 이게 확실하게 열렸는데. 뭔가 설정이 変えられてるってことか. 예, 설정이 다르다고? かもしれないね. 그럴지도 모르지. 예. 이제 속수무책이다. 출구가 없다. 천장은 높고 9년 전에 세븐이 예. 나왔다는 그 구멍에는 예, 손이 닿을 것 같지 않다. 우리들 다섯 명은 구라고 쓰여진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예, 뭘 할 것도 없고 예, 시간만 보내고 있다. 나는 보고 있다. 예, 내 눈에 비춰지는 걸 전부 보고 있다. 난 듣고 있다. 예, 그의 고막에 전해지는 소리 전부를 듣고 있다. 냄새, 맛, 예, 촉감, 그의 오감에 닿는 것 전부를 느끼고 있다. 난 알고 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아, 그의 모든 걸 알고 있다. 뭘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뭘 느끼는지, 예, 그의 마음의 흔들림이 예, 나는 알 수가 있었다. 나의 의식은 그의 안에 있다. 형성장을 통해가지고 공명해서 하나로 겹쳐가져가고 있다. 나는 그 자신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의 관전자이기도 하다. 관측자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큰 충격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지금으로부터 9시간 전 우리들이 갇혀있던 이 배가 폭파되었을 때다. 그랑 공명하기 시작한 건 그때 시작되었다. 나의 몰프는 그의 안으로 녹아들어서 하나가 되었다. 그 준페이 안에서 나는 9년의 시간을 넘어서 준페이의 의식에 액세스를 해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자아를 잃어버린 건 아니었다. 난 두 개의 현실을 동시에 살고 있었다. 하나는 현재의 현실, 또 하나는 미래의 현실.
예를 들면 그거는 한 장의 스크린에 두 개의 영화가 동시에 상영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것들은 혼탁하고 융합하고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다. 그래도 의식을 집중하면은 어느 한쪽은 집중해서 볼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눈앞에 뭐가 일어난지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 거지라! 자, 여기야. 오빠 아오이의 소리가 들린다. 나는 필사적으로 오빠의 뒤를 쫓았다. 주변에 다른 7명의 아이들도 있다. 얘가 야 딸인가 그? 야시로 딸인가? 노나? 모두 나랑 비슷한 나이의 애들이었다. 호라! 하얗스러! 자 빨리 해. 우리들은 긴 직선 통로를 달려나가서 대병실로 뛰어들었다. 격한 말싸움이 있었다. 두 소년이 싸움을 시작했다. 그걸 보고 한 명의 소녀가 울기 시작한다.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녀는 울기 시작한다. 그 소녀를 다른 소녀가 때렸다. 울고 있던 소녀의 눈에 사리에 불빛이 감돌았다. 노늘이 게임이 시작되고 2시간. 모두의 마음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때 라이트가 말했다. 9년 뒤에 니루스라고 불리게 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소년이었다. 미나, 저도 기대 그래. 다들 잠깐 와봐. 연장자인 그는 위험에 가득한 말로 말했다. 일동은 하나가 되어서 그를 그의 주변에 모였다. 도대모 대세스나 이모토다. 이마와 큐토의 호에 連れ去られて 일생견매 僕に 정보를 伝えようとしている. 나는 여동생이 있어. 굉장히 소중한 여동생이야. 지금은 추동 쪽에 끌려가서 나한테 필사적으로 정보를 보내려고 하고 있어. 소노 이모토의 나와 요츠바. 그 여동생의 이름은 요츠바야. 오늘은 그녀의 9회째 생일이야. 오늘은 그녀의 9번째 생일이야. 그냥 그렇게 말하고 주머니에서 어느 물건을 꺼냈다. 그건 9개의 네잎클로버였다. 이 클로버는 생일 프레젠트로서 이모토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다. 여기 이라치されて 来る 前 근처의 하라파에 가서 積んできたんだ. 이 클로버는 생일 선물로 여동생한테 주려고 가지고 있던 거야. 여기 납치되기 전에 근처에 공원에서 뽑은 거지. 僕は目が見えない. これを9本も探すのはかなり骨が折れたよ. 모두 알고 있을 것 같던데 난 눈이 안 보여. 이걸 9개나 찾느라 진짜 뼈가 부러진 줄 알았다. その思いが少しでも伝わってくれればと思って 고생했다고요. 頑張って集めたん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모아봤어. 9つに なる 요츠바의 ために 9本の 요츠바의 클로버をね. 9살이 되는 요츠바를 위해서 9개의 네잎클로버를. 민나니모 하나레바나레니 났다 兄弟가 いるだろう. どうかその兄弟のことを思い出してほしい. 모두 떨어진 형제가 있을 거야. 그 형제들을 생각해봐. 僕らは絶対に生きて안 떨어졌는데. 그 船を 脱出しなきゃ ならないんだ.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들은 살아남아야 돼. 알겠지. そのために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 3つある.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 仲間を 信じ 愛し 기쁨을 抱き続けることだ.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희망을 계속 가지는 거야. 민나가 この 3つを 守ってくれるなら 必ず 幸運が 訪れるだろう. 모두가 이 세 개를 지켜준다면 반드시 행운이 찾아올 거야. 기쁨, 신뢰, 아이, 고운. 희망, 신뢰, 사랑, 행운. 実は, この 4つの 言葉は 四つ葉の クローバーの リーフワードなんだ. 葉っぱの 一枚一枚に 意味が込められていてね. それが 실은 이 네 개의 말은 네잎클로버의 리프워드야. 이파리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알려준 네 가지야. 사. 와깠더라. 이걸 受け取ってほしい. 誓いの 証として. 알았으면 이걸 받아줘. 맹세의 증표로. 니루스가 그렇게 말하고 하나 또 하나 클로버를 자신의 손에서 나눠주었다. 나도 그것을
받고 손 안에 쥐었다. 니루스의 손끝에는 하나의 클로버만이 남아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忘れないでほしい. それを持っている限り 僕らは 永遠に 仲間だってこと. 잊지 마. 이걸 가지고 있는 한 우리들은 영원히 친구야. 알겠지? 나도 포함해서 8명의 아이들은 그렇다고 했다. 그 후 우리들은 선내를 달려가면서 몇 장의 넘버링 도어를 빠져나가 드디어 9번 방에 도착했다. 예, 초등학생이 이거를? 초등학생이 이걸 해냈어요? 예배당. 9번 문은 두 장 있다. 우리들은 둘로 나눠서 각자 문 앞으로 달려갔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도미였다. 왠지 거기에도 구범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장밖에 없다. 한 장밖에 없다는 거는 많아도 다섯 명밖에 못 나간다는 것이었다. 도스레바인다. 야, 이거 어떡해? 혹시 도비라가 나이노카? 다른 문이 없나? 당황하는 모두들. 그 불안을 촉진하는 것처럼. エ、소각로기동。なんだ。뭐야지금。何が起こったんだ。뭐야지금。放送は何？방송뭐야？なんて言ったの？뭐라고했어지금。답은거는아오이였다。그는침을삼키고말했다。この部屋が焼かれるらしい。이방이불타는거같아。焼かれる。뭐불타？表の플레이터に焼却炉って書いてあった。밖에소각로라고써있었어。そして今のアナウンス 살려줘요. 실내는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됐다. 모두의 표정에 절망의 색이 감돌고 있었다. 그때 갓세븐 하나의 남자가 천장의 문을 열고 나타났다. 흉악한 인상의 곰같은 거대한 남자.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9년 후 세븐이라 불리는 그 남자다. 안심시로! 대기자니! 안심해, 저게 아니다. 기자요! 오마라! 형사야, 너희들 도우러 왔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세븐이 말한 대로다. 우리들 4명은 세븐에게 구출되어서 환기구를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 내려간 장소는 9번 문 바깥쪽. 그 반대쪽에도 또 열리는 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열고 우리들은 나선 계단으로 나아갔다. 재촉하는 나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제일 앞에서 뛰어가고 있었다. 이어서 노나, 오빠 아오이, 비루스, 세븐 순으로 내 뒤를 쫓고 있었다. 다른 다섯 명의 애들은 먼저 위쪽으로 올라온 것 같다. 먼 저편에서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소리가 들렸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회오리 바람처럼 막 계속 올라간다. 언니생과 뒤에 네 명하고는 거리가 벌어져 있었다. 아마 노나가 별로 빨리 뛰지 못해서 그럴 것이다. 나는 속도를 낮췄다. 뒤에 상황을 확인하면서 그래도 발만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그때였다. 난 눈치를 챘다. 없어. 없잖아. 준페이 군에게서 받은 보물이. 에? 환기구에 있을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 떨어뜨렸단 말인가? 에? 환기구에서 미끄럼틀 탈 때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뒤쪽에 4명이 4명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말릴게 분명해. 하지만 내 몸은 먼저 움직였다. 도중에 데크로 가는 접속 부분 그 중간 부분으로 뛰어내렸다. 벽 쪽에 몰래 숨어가지고 숨을 죽였다. 그러자 곧 네 명이 머리 위로 지나가더니만 바람같이 사라졌다. 네 명을 보내고 나는 바로 아래로 내려갔다. 에? 발소리를 숨기면서 굴러가듯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리고 보텀덱으로. 어쩌려 그래 진짜. 통로를 뛰어나가서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 있다. 그거는 바로 찾았다. 천장에 뚫린 환기구 그 바로 아래에 보물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난 서둘러서 그거를 달려가서 그걸 주웠다. 당황해서 서둘러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소각로 문이 열렸다. 그 안쪽에서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홍고였다. 홍고 겐타로. 9년 후 이치미야라고 불리게 될 그 남자다. 야, 여기 戻ってきたね. 응, 잘 돌아왔어. 홍고는 그렇게 말하고 기분 나쁘게 입가를 올려 보였다. 마치 입 양 끝을 피아노 줄로 끌어올린 것 같은 기계적인 웃음이었다. 이시니 있고 직계의 続きを 쓰는다. 자, 같이 가자. 실험을 계속해야지. 나는 천천히 싫다고 했다. 계속 끌려간다. 1초, 2초, 3초 그때. 아, 끌려간 게 아니고 뒷걸음질을 쳤다. 홍고의 오른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자, 끌는다. 자, 와. 그로테스크한 홍고의 목소리. 난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다. 나. 손을 막 휘두르면서 어떻게든 홍고의 손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고 반년밖에 안 된 내가 어른의 완력을 당해낼 수 있을 리가 없다. 지때마다 쓰느라 이윽거든 기계. 닥쳐. 말하는 걸 들어. 그리고 홍고는 내 팔을 잡아 끌어가지고 소각로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외쳤다. 오빠 살려줘. 그러자 나선 계단의 문이 열렸다. 그 안쪽에서 오빠가 뛰어나온다. 그 오빠를 따라오듯이 세븐이랑 니루스도 아카네. 오빠가 이쪽으로 뛰어온다. 오빠 나는 소리를 웃어인데요, 말물깅에. 계속 찔렀다. 직구. 이미 늦었어 멍청아. 홍고는 나의 팔을 잡아당기더니 그대로 던지듯이 소각로 안쪽으로 던졌다. 쓰레기 같은 놈들. 나는 굴러가지고 마룻바닥에 쓰러졌다. 몸을 이렇게 세워본다. 열려있는 구본문에 눈을 향한다. 홍고는 이미 소각로 안에 있다. 그 너머에 손을 들면서 쫓아오는 오빠의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그 손이 홍고의 등에 닿기 전에 차갑게도 구번문은 닫혀버렸다. 홍고는 재미없는 듯한 뭐 그런 걸로 내 몸을 한번 보더니만 문 저편에 설치된 레드 쪽으로 다가간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다. 뱅글이었다. 두 개나 있다. 그는 그 두 개의 뱅글을 스캐너 패널에 들이댄다. 레드의 게시판에 아스타리스 별표가 빛났다. 그걸 확인하고 홍고는 두 개의 뱅글을 버린다. 뭐야 이게? 홍고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당황하는 나를 뒤로 하고 홍고는 조용히 떠나갔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에?
예, 마치 뭐 길가에 있는 돌멩이라도 지나치는 것처럼. 그 후 몇 초 뒤. 예, 입구 쪽 두 개의 문이 닫힌다. 등 뒤에서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린다. 난 돌아봐가지고 9번 문 쪽으로 달려간다. 아가레! 아가레! 사이즈가 아가레! 괜찮니 아카네? 문 저편에서 소리. 예. 아니, 짠! 오빠! 내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외쳐온다. 아니, 짠! 너무 어릴 때도 성우는 사와시로 미유키인가? 예. 여기 오빠 어떻게 해야 돼? 나 갇힌 거 같아. 홍고는? 반대쪽 문으로 바깥으로. 뭐? 그 순간 18분. 역시 시작됐어. 산타가 자동 소각 시스템을 작동시켰다네. 산타가 자동 소각 시스템을 작동시켰어. 9년 못 했대. また 同じ 아나운서 聞くことになると. 9년 뒤에 이 소리를 또 들을 줄이야. 하? 난나노요. 난나노요. 안타다치. 에? 뭐야 너희들. 사키카라 9년 전다노. 실험다노. 와카노 와카라나이 코토 바카리 이때. 아까부터 9년 전에 실험이네. 이상한 소리 나고 있어. 예, 이 사람만 없었어. 이 사람만 없었어. 스만 야시로. とてもじゃないが 今は 설명 なんて してる場合じゃない. 미안 야시로. 예, 설명할 시간이 없다 지금. 무진히 ここから 탈출することが 되기たら その時に 教えてやるよ. 예, 무사 여기서 탈출하면 그때 설명해 줄게. 예, 그만해 설명 중들아. 네모. 하지만 설명을 안 하면 죽어버린 설명 중. 에. 17분. 聞こえたでしょ? 들렸지. それとも なんて 言ってたのか 分からなかった? 응? 아니면 뭐란 뭔 소리로. 이마그라나 영어나라 わかるわ. 야. 나를 바보로 보지 마라. 어, 이 정도 영어는 알아들어요. 그러면 뭐 왔다. 알았어. 그래서 뭐 聞かないわよ. 그러면 이제 사키노 하나시와 아토마시니 시테 아게루. 됐어. 그럼 그 얘기는 나중에 듣자. 나 그 대신 세븐 난토가 시나사이요. 대신에 세븐 네가 어떻게 해 봐. 어? 뭔데 오래 난다야. 아니 왜 나한테 그래? 이이카라 하야쿠. 소각 시스템을 멈춰. 알았으니까 빨리 소각 시스템을 멈춰. 도어야테. 아니 어쩌라고. 너가니 긴급 대시 버튼 みたいな 야스가 알 하즈요. 어딘가에 긴급 정지 버튼 같은 게 있을 거야. 나요. そんな 모노. 없어요, 그런 거. 나한테 싶던데요. 너 어떻게 알아 그거? 9년 전에 調べた からだよ. 9년 전에 해 봤으니까. 그때였다. 바닥 중앙. 예, 황색 라인에 감싸진 부분에 이변이. 나는 예, 나도 모르게 말했다. 난다요. 아래. 뭐야 이게? 난나노. 아래. 뭐야 이게? 나는 나도 모르게 말했다. 예, 마룻바닥 중앙에서 튀어나온 거는 한 대. 머신이었다. PC인가? 모니터에 키보드 그리고 십자형 예, 스틱 같은 게 붙어있다. 응. 난 천천히 그 머신으로 다가간다. 응, 이미 공포는 한계에 달해있다. 응, 눈물이 막 쏟아진다. 그걸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닦으면서 나는 응, 계속 걸어갔다. 응, 그리고 그 장치 앞에 도착했다. 모니터를 바라본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예, 단지 예, 눈물 범벅이 된내 얼굴만이 유리 저편으로 보인다. 모니터 저편에 내 얼굴이 보인다. 예, 당황한 표정을 하고 있어. 예, 식은땀이 막 흐르고 예, 볼을 향해 떨어지고 있다. 진정해, 진정해. 난 모니터 안에 자신을 향해서 말한다. 그걸 비웃는 것처럼 냉혹한 아나운서가 계속 들린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장치가 튀어나왔다는 거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야. 하면 대체 뭘 해야 돼? 저도 도끼나사요. 당황하고 있자. 비켜! 야시로가 내 어깨를 밀쳐내고 장치 앞에 선다. 주댕계와 하이테르미다이네. 데모 모니터니와 나니모 표지사레테나이토. 주전원은 들어가 있는데 모니터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네? 요 왔다만에
아무것도 없지 않아? 대놓지 용아. 큰일 났다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면 뭘 할 수가 없는데. 네, 말하면서 야시로는 키보드 엔터키로 생각하는 부분을 두드린다. 그러자. 에? 갑자기 모니터에 영상이 뛰어오른다. 에? 나 요치바 세븐의 세 명은 야시로의 어깨너머로. 에? 나 이거 옛날에 했을 때랑 퍼즐이 다른데? 엘레? 내가 옛날에 했던 거랑 퍼즐이 달라. 큰일 났다. 야, 야시로 세븐 세 명은 야시로의 어깨너머로. 예. 그걸 바라본다. 뭐야? 난다. 퍼즐 みたいね. 퍼즐 같은데? 5대 5의 매스 안에 숫자나 알파벳이 뿌려져 있다. 그 아래쪽에도 9개의 매스가 일제히 있다. 혹시 퍼즐을 풀면 쇼격 시스템이 멈춰. そういうことかもしれない. 쇼격 시스템이 멈춰. 그걸지도 몰라. 우리들은 다시금 퍼즐을 바라본다. 천장에서 그 목소리가 내려온다. 13분. 할 수 있을까? 내 심장은 터지기 직전이다.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맥박치고 있다. 지금 화면에 뭔 소린지 모르겠는 퍼즐 같은 게 표시되어 있다. 아마 이 퍼즐을 풀라는 것 같은데, 하지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준페이 군과 악세스는 끊긴 것 같아. 그의 머릿속에서 지식을 끌어낼 수가 없어. 시간은 점점 흘러간다. 닦아도 닦아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그러자 그때. 어이 뭐하냐? 난 돌아보았다. 입구 쪽에 있는 문 그 저편에서 기분 나쁜 얼굴이 보인다. 홍고였다. 홍고가 그 창문에서 이쪽을 보고 있다. 정답을 모르겠냐? 쓰레기야! 이씨. 그는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럼 알려줄게. 간단해. 그냥 그 머신에 있는 문제를 풀기만 하면 돼. 쓰레기 새끼 같으니라고. 문 저편에서 천박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눈물을 삼키고 홍고를 계속 노려봤다. 변태! 미친놈! 불을 뿜듯이 외쳐봤다. 아이, 겁나 세지나 신시 잡아내 올때 헨타이는 아니다로 헨타이와. 야야, 이런 성실한 신사를 갑자기 변태라고 부르면 어떡하냐, 변태는. 그래, 나는 항상 성실하고 폐허한 남자야. 비겁한 짓은 절대 안 한다. 이번에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남겨놨잖아. 살아날 수 있어? 말했지. 퍼즐을 풀라고. 그러면 소각 시스템이 멈출 거야. 멈춰봐도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당신한테 잡혀가지고 또 똑같은 거 당할 거 아니야. 난 당신 말 같은 거 안 들어. 이런 짓을 몇 번이나 하느니 난 여기서 죽겠어. 아니, 내가 너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난 폐허한 남자라고 했잖아. 퍼즐을 풀면은 레드의 인증 기능도 부활하게 되어 있어. 지금 같은 이유로 실험을 던지면 안 되잖아. 미리 그래가지고 해뒀지. 레드 인증 기능이라니. 나는 생각났다. 이 방에 있는 장치. 홍고가 레드의 스캐너 패널에 두 개의 뱅글을 찍었던 걸. 눈치챘나? 눈치챘나? 지금 레드에는 두 개의 숫자를 찍어놨어. 하나는 1, 하나는 3이야.
그래서 아카네 군. 네가 몇 번이었더라? 나 왼 손목을 보았다. 5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에? 1 더하기 3 더하기 9. 6번이 아니었어요? 난 달렸다. 9번 문을 향해서. 에? 그 스캐너 판을 향해가지고 나는 손바닥을 내밀어봤다. 넌 진짜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애구나. 내 퍼즐 정답을 풀면은 인증 기능을 켜주겠다고 했잖아. 어, 그랬지. 그러니까 안 풀면은 인증을 할 수가 없어. 당연하지. 너 바보니? 응? 그 정도를 확인도 안 하면 모르겠냐? 완전 쓰레기, 씁쓰레기. 응? 왜 그런 심한 짓을? 君には 와자르네. 사도니 가꼬마라테 힘이요 잊게이크호도노 쓰라사나도. 흠, 너는 모르겠지. 예, 원숭이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루를 보내는 그 괴로움을. 자, 실험을 하지네요. 퍼즐을 터큰다. 자, 실험을 시작하자. 퍼즐을 풀어. 무리です. 私には 解けません. 무리예요.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나고다 조치는 위에다. 응, 그거 다 알고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 머리를 써 임마. 携帯 形成板に アクセスして 解放を受信するんだ. 알겠지. 형태 형성장에 액세스를 해가지고 해법을 수신을 받으란 말이야. 못해요. 못하면 넌 죽는 거지 뭐. 산채로 불에 구워져가지고. 네, 뜨겁다. 괴로울 거야. 미친놈. 그리고 웃음소리와 함께 홍고의 얼굴은 창문 저편에서 사라져간다. 나는 울고 있다. 그냥 엉엉 울었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공포에 눌려서 찌그러들 것 같다. 나는 그 장치 앞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말한다. 무리야, 못 풀어 이런 문제. 난 못 풀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당황하면 할수록 머릿속에서 혼란이 늘어간다. 손바닥에는 땀이 줄줄 흐른다. 혈액이 거꾸로 솟는 것처럼 전신을 뛰어다닌다. 뜨겁다. 숨을 못 쉬겠어. 눈이 현기증이 나서 눈이 안 보여. 심장은 미친 것처럼 맥박치고 지금도 찢어질 것 같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준필군에게서 받은 인형. 내 소중한 인형. 그걸 양손에서 강하게 쥐고 기도했다. 살려줘 준필군. 살려줘 아카네. 난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 아카네? 아카네? 난나노요. 아카네 때. 뭐 아카네라니. 오마이라 나마테데 그래. 그럼 가만히 있어 너희들. 세븐이랑 야시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요치바 니루스는 뭔가 눈치챈 것 같다. 요치바가 나를 바라본다. 니루스는 이쪽의 상황을 살피는 것처럼 귀를 기울인다. 뭐 어차피 방해되는 건 변함없다. 서둘러서 네 명을 해치고 넓은 돔 한쪽으로 달려간다. 아카네, 아카네, 기코리가 아카네, 기코이다라 헨지오 스테그레. 아카네 들리니? 아카네 들리면 대답해.
젠장. 방해가 들어와가지고 교신이 끊어졌잖아. 아까는 분명히 아카네 소리가 들렸는데. 난 큰 소리를 질러본다. 고타이테 그래, 아카네! 아카네 대답해요. 준페군? 난 돌아보았다.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그의 소리가. 주변을 둘러본다. 물론 그런 곳이 없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에.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준페군. 난 다시 한번 강하게 외쳤다. 혼을 짜내는 듯한. 아까네. 예, 우리들은 서로 이름을 불렀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마치 두 명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처럼. 아카네. 아카네. 예. 확실히 느낀 그 느낌을 일치하기 위해서 난 소리를 계속 질러본다. 혹시 지금 쇼케코로니 이른 じゃないか? 너 혹시 지금 소각로 안에 있냐?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산타가 남긴 말에서 눈치챘다. 딱 하나 있어. 죽은 여동생을 살리는 방법이. 그렇다면 준페이군, 이제 시간이 없어요. 나는 홍고가 낸 퍼즐, 그걸 풀지 않으면은 소각 시스템이 전개하지 않는 거를 그에게 얘기했다. 와갔다. 알았어. 나 한마디 하고 그렇게 답했다. 그건 아카네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단 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목소리였. 아, 그랬어. 그런 거였어. 난 여기 와서 드디어 눈치챘다. 이번 노노리 게임을 왜 한 건지, 왜 우리들이 여기에 납치된 건지, 모든 거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다.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었다. 아, 이럴 수가. 맙소사. 내가 머리에 혼란이 극에 달한다.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 무라사키는, 제로는, 쿠라시키 아카네는, 이 세 사람 지금부터 9년 전에 자신이 본 미래의 역사를 재현해서 9년 전에 자기 자신에게 정보를 보내서 자신을 구하려고 한 것이다. 아니,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나는 그녀를, 쿠라시키 아카네를 어떻게든 구해야 한단 말이다. 6분. 무기질적인 소리가 남은 시간을 알린다. 준페군? 아, 와카테리요. 맡으러. 반드시 도와주게 되어. 알았어. 기다려. 내가 살려줄게요. 절대 오마이오 시나스타리오 시나이. 절대니. 절대니다. 안 죽게 해줄게. 절대. 반드시. 시스템 맡으른다. 이나. 그러니까 안심하고 기다려. 알았지. 네. 난 눈물로 답했다. 오, 뜨겁다. 가슴 속이 불타는 것 같다. 6분도 지나지 않아서 나의 마음은 그의 마음에 타들어갈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서 장치 쪽으로 돌아갔다. 거긴 니루스 말고 세 명이 있다. 니루스도 그들의 저편에서 뭔가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들을 해치고 모니터 앞으로 달려간다. 잠깐 뭐야? 이거라 담아들어. 알았으니까 닥치고 있어.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